고마워요. 유난히 분주한 이곳 대세배우 박서준, 박형식 씨가 네. 화보 촬영을 진행 중인데요. 그냥 붙어있기만 해도 그림이네요. 이때 두 분을 지켜보는 또 다른 분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 드라마 이제 화랑 네. 곧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육화랑이 모여서 네. 오늘 화보 촬영 아, 오늘 화보 촬영? 네. 화랑은 신국의 정신으로! 드라마 화랑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신라시대 화랑을 소재로 했는데요. 1500년 전 신라의 수도 설화벌을 누비던 꽃같은 산의 화랑들의 열정과 사랑, 성장을 다룬 작품입니다. 망아지는 망아지인데 처음부터 고삐에 묶여본 적이 없는 망아지. 이제 시작이야. 제국을! 제국을 위한 여행! 네, 유쾌함이 가득했던 꽃미담 6인방과의 데이트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전 녹화를 다 하셨잖아요. 한 몇 개월 정도 촬영을 하셨죠? 저희가 지금 막내가 군기가 잔뜩 지금 내는데 어쨌든 이제 말해.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4월 때부터 아, 꽤 오래 촬영하셨군요. 8월 말까지 촬영을 했는데요. 네. 아이고. 확실해? 얼마나 즐거웠어? 약간 많이. 잘했어. 굉장히 섹시한 포즈. 어, 역시 프로죠. 왔어. 평소에 이렇게 굉장히 친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렇게 연락을 드라마 끝나고도 연락을 많이 하시나요? 그럼요. 엄청 자주 하죠. 네. 네. 뭐 누가 좀 주도를 하시는 편인지. 막내가요. 제가 다 불러요. 오늘 네. 뭐예요? 아, 뭐예요? 제가 다 불러요. 무더위 속에서도 연기운을 불태우며 배우들이 함께 힘을 모아 촬영을 무사히 끝마쳤다고 합니다. 시원하고 아주 날씨도 좋고. 차 2시간 동안 주차장에 있다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럼 여름 내내 찍었을 텐데 뭐 굉장히 덥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 올 여름 진짜 너무 더웠어요. 진짜 더웠잖아요. 네. 또 이제 장발까지 막 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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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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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더울 때가 40도가 넘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면 땀을 닦으면 정확히 한 4초 정도 후에 다시 땀이 나요. 그래서 4초 행복해. 밥 먹을 때 이게 여성분들이 머리를 묶고 드시는 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드셨죠? 들어오는데 자꾸 같이 들어오니까. 네. 아니 뭐 이렇게 잡고 드셨나요? 네, 이렇게 넘겨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네.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친해질지 몰랐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오랜 기간 또 촬영하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도 자주 하고 저희는 또 저희가 드라마 끝난 지는 사실 촬영을 다 마친 지는 좀 됐는데 연락도 자주 그럼 자주 만나서는 뭐 어떤 데를 가나요? 너무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일단 밥을 먹고요. 네. 네. 아, 네 똑같네요. 여기까지 똑같네요. 네. 그다음에 뭐 술을 마시는 네, 뭐 한 잔, 한 잔, 두 잔 가장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은? 하나, 둘, 셋, 딴? 어, 박형식 씨. 인상이 원래 좋다고 생각하시나? 아니, 생긴 게 강아지처럼. 화가 그쵸? 나도 화난 줄 모르는 얼굴이잖아요. 어, 화를 잘 안 내실 것 같은데. 내는데 모르는 거죠. 아, 그러면 반대로 한번 가장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 둘, 셋. 나일 줄 알았어. 어떻게 해명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첫인상이 나쁩니다. 네. 저는 좀 싸납게 생겨서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첫인상이 나빠요. 네. 어. 아, 도비들.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는 인상이 좀 어떠세요? 다 신박할 수가 없어요. 지안이 와시우. 정말 착해요. 어, 방송과 사석에서 이미지가 가장 다른 사람은 하나, 둘, 셋. 아, 태영이가 엄청 되게 남자이고 싶나 봐요 요즘에. 주세요. 뭐 되게 뭐 네 뭐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러거든요. 네,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네. 좀
다들 남자이니까 나는 나도 남자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감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약간 다들 다리 꼬고 있으면 저도 약간 좀 다리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게 저는 아~ 그게 고민이에요, 저는. 아~ 고민. 네. 평소에는 이미지가 어떠세요? 평소에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생이에요, 진짜. 네. 그러면 애교 한번 조금 어떤 애교를 많이 하시는지. 애교 보여주세요.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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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이 애교 사사 들어갑니다. 사사. 네, 저는 일단 넘어갔습니다. 너무 귀엽죠? 네, 매력 만점 배우들의 조합으로 방영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화랑. 특별한 육행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화. 화가 나도 보고 싶고. 랑. 낭만과 로맨스. 대. 와우. 대세들이 모여서. 박. 박형식. 박서준, 박형식, 최민아, 누이, 조윤유, 김태형이 나오는. 그치? 라. 나만 보기는 아까운 드라마. 와. 이제 시작이야. 백업을 위한 여행. 봐라. 끝까지 웃음이 넘치네요. 힘들지만 끈끈하게 찍었으니까요. 다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려고요, 그거. 바로 파이팅! 대박 나자. 안 보면 후회. 놓치지 마요. 아. 6인 만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최고의 기대작 화랑 꼭 본방사수할게요.